안녕하십니까. 독설뉴스 설채연입니다. 네, 오늘의 첫 번째 뉴스. 21대 국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회의장 출입 가능할까? 네, 총선 이후에 이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.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왜 못 들어가? 그동안 왜 못 들어간 거야? 지금 보면 17대 국회, 19대 국회 안내견 대신 활동 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았다. 이거는 사실 얘네 뭐야? 그동안 국회는 뭔데 못 들어가는 거야? 청와대에서도 개를 키우는데 안내견은 거의 못 들어가는 공간이 없습니다. 대중교통도 타고요. 모든 것을 다 탈 수 있는데 얘는 왜 그동안 못 들어온 게 한 거지? 법도 없어요. 국회법에는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막도록 돼 있습니다. 얘네가 물건이야? 음식물이야?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동안 못 들어가겠던 거죠. 이거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다. 국회가 항상 진짜 자기네들이 완전 나 이래도 되나?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안내견을 들여보내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. 제가 장담하는데 이 안내견 조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국회의원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직원들보다 조용하게 국회 안에서 아무 사고도 치지 않고 잘 지낼 겁니다. 오줌도 당연히 참겠죠. 짖지도 않겠죠. 거의 국회 안에서 가구처럼 있을 겁니다.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많은 분들 아시죠? 안내견들 정말로 극도의 절제력을 보이는 거.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교육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전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력이 높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안내견 혈통들도 교육을 받았을 때 합격률이 30-40%밖에 되지 않아요. 그 정도로 정말 유전적으로도 그리고 교육도 잘하는 절제력이 높은 아이들이 안내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꼭 이번에는 조이가 국회 안에서 우리 어떤 김예지 당선인을 잘 안내하면서 다니는 모습이 다시 한번 또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나왔어요? 벌써 들어갔어요? 네. 출입 허용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. 당연한 거지. 나는 솔직히 몰랐는데 그 전에 안 한 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? 사실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반려견 출입 막는 경우 많잖아요. 근데 법적으로 개 출입 못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냥 법에 의거하지 않고 강아지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. 법적으로는 들어가지 말란 곳 이외엔 다 들어가도 되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조금 뭐 무서워하시거나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지만 국회 이거는 저는 이 얘기 딱 처음에 딱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? 무조건 만지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이 안내견의 보호자가 허락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만질 수 있다고 해요. 그래도 저 같으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. 이거 하나가 다 방해 요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너무 집중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털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. 털에 묻은 뭐 약간의 비듬이나 아니면 강아지들이 핥은 그런 알러젠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털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털이 막 날리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보통 털을 만났다기보다는 이 내가 직접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털이 날려서 막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 개에서 아주 많지는 않고요. 그리고 핥거나 내가 만졌을 때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 잘하고 착한 아이로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
동물에 관련된 법들을 또 좀 제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올바른 법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독설뉴스 설채연이었습니다. 저는 항상 우리 보호자님들과 반려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또 막 이렇게 해야 돼? 정리하는 거?